약속한 기한이 지났으니 지엄한 어명이다. 역병의 무리들을 수국문 밖으로 내쳐 격리할 것이다. 이들은 역병의 무리가 아니다. 한 명 한 명 모두가 사람이야.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. 대놈부터 잡아야겠다. 연수성이다. 연수성. 이 검이 있는 한 여기서 최천중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없을 것이다. 연치성. 그놈이 최천중한테 붙었단 말이냐? 대감을 시해하려 했던 놈이 바로 그놈입니다. 명만 내리시면 됐다. 그냥 두거라. 그놈을 건드렸다가 괜한 화를 자초할 수도 있어. 용팔룡이. 이거 분위기 잘 불안해. 도사님, 드디어 해냈소. 이 용팔룡이가 모든 병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양에서 가장 큰 땅을 구했다는 거 아니야? 정말인가?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곳을 정말 구했단 말인가? 아, 그렇다니까. 어제 오른팔 모가지하고 만냥을 걸고 따냈다니까. 거짓말이다. 그런 곳이 있을 리가 없질 않느냐? 가보든가 그러면. 그 참 의심 많아가지고. 자, 여보시오. 해냈구나. 해냈어! 야! 백여 명의 병자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거처를 구했다니. 그것도 한양에서. 그게 사실이요? 예, 대감. 지금 병자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소문을 들은 한양 각지의 병자들까지 그곳으로 간다는 보고입니다. 최천종 그 친구가 해냈구만. 네, 직접 확인해야겠어. 앞장서시오. 주막에서 많이 멀지도 않아요. 어? 진짜? 아 여기 땅값이 꽤 될 텐데. 아니 왠가라 팔지도 않을 거고. 그러게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데를 구했대? 어때? 이 정도면 괜찮지. 뭐 인정? 응? 나도 이런 땅은 생각 못했는데 각회한테 들어보니까 여기 땅 주인이 수전판에서 도박장놈한테 개박살이었다는구나. 이 땅을 전부 다 잃고 매일마다 죽을 똥 살 똥 한다는 거. 그때 내가 촉이 어떻게 무슨 이 숙모가지를 걸고
도사님한테 받은 만냥을 걸고. 도박장을 뒤집어 엎어버렸어.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판가는 족족 내가 이기는 거야. 이보시게, 그 형편없는 도박꾼이 말이 한번 운터지면 나중에 꼭 그 셈을 치룬다는 말이 있어. 조심하시오. 당신 나 좋아해? 좋아해서 이러는 거지. 사모합니다. 여기 너무 좋지? 아이고 최고네 최고. 자자자자자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오십니다.